모트렉스 보도록 하죠. 아, 이거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 아닙니까? 18,200원에 10%. 아,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. 오늘 4% 가까이 오르지만 아직 16,000원대입니다. 아, 이거 최근 들어서는 10월 31일이었죠. 14,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8,200원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? 아, 이거는 수익까지 욕심을 내지 못하고 본전까지만 제발 와라 이거거든요.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모트렉스 본전까지는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가능하고요. 예, 지금 좀 고생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18,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. 뭐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가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. 지금 하지만 아, 약간 좀 2차전지 올라올 때 이제 모멘텀이 같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,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. 18,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 그때 매도를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빠지면 어떡해요? 이렇게 물어보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? 하단선을 가격을 얼마를 보시냐면 오늘 16,700원인데 얘가 빠져도 지금 15,800원 정도이니 그 정도까지 어떤 하락폭만 좀 견뎌내시면 18,000원의 어떤 그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유 의견이고 목표치가 거의 뭐 17,800원, 18,000원 선입니다. 그래서 그 반등 시 매도 의견인데 지금은 매도는 하지 않아도 되니 예 반등 시 매도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요. 18,000원까지 목표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